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문제가 화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과학도시 대전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만나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완전 복원을 공언했는데요. 국민의힘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이재명 대표가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를 살펴봅니다. 입자를 빛의 속도로 충돌시켜 깨트린 뒤 새로운 원소를 찾아내는 이 설비는 현대 물리학 연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내년도 예산 51억 원이 전액 삭감돼 연구 개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 연구진도 덩달아 실직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한 40% 정도 생활비를 정부 R&D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내년에 R&D 예산 삭감돼서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걸 지원 협력하는 것만 해도 부족할 텐데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청년 과학자들을 만나며 삭감된 R&D 예산의 완전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일부 복원에 그친 여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도 R&D 예산 일부 복원한다는데 민주당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역시 말은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비판 여론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합동으로 기초과학연구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의장은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하면 좋겠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다며 비효율적 예산은 줄이고 신성장 동력을 키워주는 연구개발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